자, 그리고 이 고. 아, 이건 진짜 특이하다. 여기는 2번하고 3번 방 사이즈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 면이 지금 3m 70 정도 나오고요. 이쪽 면이 3m 50. 분양가는 2억 중후반에 속하고 있습니다. 1년에 1200개 이상의 집을 소개시켜드리는 대한민국 1등 분양 채널 반갑습니다. 하마TV 인천지역팀장 너구리입니다. 짓고 계시죠?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자, 여기가 오늘의 집 주차 공간입니다. 고 보면은 이 층고 보시면은 상당히 고가 상당히 높습니다. 일반에 저희가 소개시켜 드린 집에 2배 정도의 높이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시원시원하게 뚫려 있네요. 자, 주차 공간 보시면은 주차 공간은 자주식 100% 마련되어 있고요. 오늘의 집 같은 경우는 총 2개동 16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숲세권으로 이루어져 있는 동네고요. 상당히 조용한 곳입니다. 3룸에 화장실 2개짜리고요. 오늘 보실 집은 거실의 층고가 편백나무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층고가 상당히 높게 되어 있습니다. 자, 궁금하시죠? 저랑 같이 집 보러 가시죠. 1년에 1200개 집 소개 하우스마트 하마TV. 자, 오늘은 인천 서구 마전동에 나왔고요. 아주 구조가 좀 독특한 스타일의 집입니다. 전실부터 볼게요. 전실 타일 마감 들어가 있고요. 신발장 총 3칸 띄움 시공 들어가 있고 벽면에는 벽지 그리고 일괄 소등 버튼 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올게요. 철제 프레임의 중문 있습니다. 자, 들어오면은 여기부터가 좀 독특하죠. 다르네 여기는. 바닥도 독특하고 위에도 독특하고. 자, 우선은 사이즈가 여기 4m. 와. 네, 거실 사이즈 지금 4m고요. 지금 보시면은 창 되게 시원시원하게 크게 놔져 있습니다. 이쪽이 지금 서양이에요. 남서양 쪽으로 좀 비치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실 방향은 산을 이렇게 둘러싸여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망 상당히 좋다. 자, 그리고 이 고. 아, 이건 진짜 특이하다. 맨 위층이고요. 그리고 이 고가 박공용 방식으로 해갖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붕 스타일로 되어 있고요. 편백나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은 옆부분은 편백나무 향이 나요. 이 정도는 좀 이렇게 편백나무 향이 좀 나고, 이게 등 같은 것도 돌출형을 해놨는데도 고가 높다 보니까는 좁아 보이는, 낮아 보이는 느낌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오시면은 이쪽 면이 이제 주방이에요. 주방 사이즈가 D자 형태로 되어 있고요. 보면은 조리대 공간 중간중간에 넉넉하게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부장은 화이트, 아래 하부장 같은 경우에는 네이비 컬러 되어 있고요. 이 아래쪽에 전자레인지 밥솥 넣을 수 있는 공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쉽게도 이 냉장고 자리는 여기 한 자리예요. 그리고 대형 사이즈 냉장고는 여기다 두시면 된다.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환기창 마련되어 있었고 환기는 충분히 걱정이 없으실 것 같아요. 옆부분 같은 경우가 조금 아쉽네요. 냉장고 자리가 하나인 게 조금 아쉽네요. 이쪽에 방 있고 방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쪽 편이 안방인데 안방에는 들어오자마자 바로 옆으로 해갖고 안방 욕실이 있는데요. 욕실 한번 좀 볼게요. 오. 자, 욕실 사이즈가 길게 좀 나와 있어요. 길게 나와 있고 그 대신에 폭이 약간 좁아요. 이게 폭이 이쪽 부분이 약간 좁은 감이 있어요. 제가 들어올 때 좀 여기를 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비껴고 들어오는 거 봐서는 좀 좁고요. 안쪽 편으로 해갖고 샤워 공간 충분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길이가 길어서 우선은 욕실 공간은 이 길이로는 확보가 충분히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들어오시면은 여기가 이제 안방인데요. 안방은 사이즈가 이쪽 면이 지금 3m 70 정도 나오고요. 이쪽 면이 3m 50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이즈는 나쁘지 않은 크기입니다. 붙박이장 노는 자리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이 집은 요 바로 옆으로 해갖고 그 드레스 공간이 좀 마련해 놨거든요. 그 부분은 영상으로 계속 말씀드릴게요. 자, 이쪽 편에다가 침대 하나 딱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창 보시면은 이 안방 창은 남향을 바라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갖고 햇빛은 상당히 잘 들어온다. 자, 그리고 위에는 에어컨 옵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 편으로 해서 여기 보면은 화장대가 이렇게 마련되어 있어요. 그냥 되게 그냥 딱 간단하게 쓸 수 있을 것만 딱 올려놓고 쓰시면 되고, 콘센트가 없네요. 아쉽게도 콘센트는 리에서 떼와요. 여기 옆에서 떼야 될 것 같은데. 아, 여기서 이렇게 땡겨 와야 되겠네요. 네. 그 부분 조금 아쉽네요. 자, 그리고 이쪽 편 보시면은 여기에 중문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중문이 마련되어 있어갖고 이쪽 공간을 드레스 공간을 쓰시면 되는데 붙박이장 놓기에는 조금 애매합니다. 아, 이거 선반 그거네요. 시스템 선반. 네. 그래갖고 시스템으로 해갖고 이렇게 둘러시는 방면으로 두는 게 좋을 것 같고, 구조가 좀 재밌어요 집이. 네. 이런 거 보시면은 딱 정사각은 아닌데
어떻게 방을 좀 정사각으로 만들려고 쓰다 보니까 최대한 이쪽, 뺐네요. 이걸. 예, 이쪽 부분을 조금 이렇게 꺾어서 뺐고요. 그리고 이제 주방하고 거실 이렇게 봐도 여기 보면은 웬만하게 내가 쓸 공간들은 다 정사각으로 빼려고 노력을 한 흔적이 많이 보여요. 네, 맞아요. 예. 자, 그리고 이 안쪽 편에 보시면은 메인 욕실이고요. 욕실 보시면 맨 안쪽에는 해바라기, 일반 샤워기 있고요. 세면대 변기에다가 거울장 있습니다. 이 폭이 상당히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갖고 샤워하시는데 불편함 없을 것 같고요. 벽면 전부 다 타일 마감인데 아래 동일하게 일체감 있게 사용했습니다. 이제 2번 방이라고 볼게요. 사이즈는 지금 2m 50에 2m 50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2번하고 3번 방 사이즈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창 방향도 보시면은 여기도 남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남쪽을. 그리고 햇살은 상당히 잘 들어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2번 방 봤고요.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3번 방도 사이즈 똑같습니다. 2m 50에 2m 50 사이즈 나와 있고요. 뭐 이 정도는 뭐 2번 방하고 3번 방 똑같으니까 방 갖다 우선 싸울 일은 없을 것 같고 침대, 책상, 그리고 간단한 옷장 정도 둘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바로 옆으로 해갖고 다용도실이 있는데요. 이 다용도실 같은 경우에는 이쪽 면에 이제 수전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워시타워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창호가 상당히 픽스창 크게 놔져 있고 환기창이 이런 식으로 열리는 걸로 네, 이런 식으로 열리게 되어 있고 여기에 되어 있는 이렇게 잠그는 방식 이렇게 되어 있어갖고 여기 방충망도 잘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간 자체는 나쁘지 않은 크기로 되어 있습니다. 1년에 1200개 집 속에 하우스마트 하마TV. 자,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인천 서구 마전동에 위치해 있고요. 2개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쪽으로 해갖고 산조망 바로 옆에가 산조망 이렇게 있어갖고요. 뭐 조용한 곳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앞에 시끄럽거나 이런 곳이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차로 이용하신다고 하시면은 차로 한 7분 거리에 이마트, 롯데마트, 그리고 대형 병원, 그리고 먹자 상권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초, 중, 고가 전부 도보로는 가능한데 중고등학교는 도보로 조금 멀고요. 남자 고등학교는 도보로 충분히 가깝게 가능하고요. 그리고 초등학교도 상당히 가깝게 있습니다. 초등학교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도보로 10분 이내면은 초등학교 갈 수가 있고요. 고등학교는 도보로 한 7분 정도? 예,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학교 학세권도 상당히 괜찮다고 보시면 됩니다. 분양가 말씀드리면요. 분양가는 2억 중후반에 속하고 있습니다. 가격대는 상당히 괜찮게 나왔어요. 이렇게 층고 높고 그리고 공간 자체가 넉넉하게 나왔습니다. 2번하고 3번 방이 조금 작을 수 있는데 이 거실하고 주방 공간을 상당히 넓게 뽑아왔고 집이 작다는 느낌이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자, 분양가는 제가 말씀드렸고요. 입주금 같은 경우에는 무입주까지 가능합니다. 구독자님들 신용사라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무입주도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더 자세한 사항 궁금하시다면 위쪽에 있는 매물번호로 연락주세요. 저 너구리가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현장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하마TV 너구리는 또 다른 꿀매물을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